군인 왜 왔는지 내가 맞춰볼까? 진짜로요? 신랑 바람났냐고 여자 있냐고 물어보려고 했지. 그것 때문에 온 거잖아. 더러워서. 제가 꿈을 꿨는데요. 꿈에서 남편이 어떤 여자랑 같이 있었어요. 있었는데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. 근데 남편이 억수로 좋아하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보실 분 생년월일 불러주세요. 군인 왜 왔는지 내가 맞춰볼까? 진짜로요? 응. 신랑 바람났냐고 여자 있냐고 물어보려고 했지. 네. 내가 그거 왜 맞출까? 어떻게 아시는데요? 군인도 우리네 못지않은 직성을 갖고 있거든? 남다른 직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. 네요. 제가요? 네. 직성 촉이 솔직히 좋아요. 그래서 나에 대한 거는 이 직관이 되게 빨라. 내 식구나 내 가족들이나 누가 돌아가신다든지 그러면 막 꿈에 벌써 이렇게 딱 뭔 꿈으로 꾼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를 했는데 여기 뭐 집에 이사를 갔어. 근데 그 집에 귀신이 있어. 그러면 뭔가 스나하게 스쳐가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. 맞아요. 맞아요. 자, 본인이 되게 단호막처럼 단답형인 게 있거든요. 못 자르듯이 자르는 게 있는데 네. 본인 신랑도 만만치 않거든? 이 신랑은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기 되게 바쁜 사람이야. 아, 맞아요.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뭔가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고 내가 뭔가 의심이 됐어. 그럼 본인은 그 의심된 걸 끝까지 파고들어서 그걸 딱 끌어당겨갖고 해결점을 내야 되는데 이 남편은 그렇지가 못해. 자꾸 피해. 그러니까 말 안 하려고 하고 하지마! 네. 하다 보면 어떻게 돼? 부부지간에 말을 안 하고 뭔가로 이루어져서 가지 않으면 이 담을 쌓기 시작을 하고요. 그러다 보면 이불을 각자 덮기 시작을 하고 아니면 각방을 쓰기도 하고 이 신랑은 그렇게 하고도 남아. 울측의 8월하고 16세가 있습니다. 이 남편은요 여자가 있어요. 그러면은 제 촉이 틀린 게 아닌 건가요? 아, 기준님 촉 맞아요. 그것 때문에 온 거잖아. 더러워서. 제가 꿈을 꿨는데요. 꿈에서 남편이 어떤 여자랑 같이 있었어요. 있었는데 여자가 이혼한 돌싱녀고 제가 또 아는 사람이고 근데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. 근데 남편이 억수로 좋아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남편한테 또 가서 얘기했어요. 그랬더니 나보고 미친년이라고 막 그러고. 해결점을 잘 찾아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 올해는 본인이 이별 아니면 사별이라는 수가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깨지고 터져요. 이 남편분하고.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의심을 하고 본인이 품고 있는 게 미안한데 현실이야. 이 남자분이 남편분이 이 여자분을 잠깐 만났다가 떨어졌다고 하면 내가 아니야 남편 믿어도 돼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. 근데 있어요. 현재 진행형이에요. 이분은. 아, 그럼 꿈에 나왔던 그 여자분인가요? 제가 보는 눈에 그 여자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멀리 있지 않고 주위에 측근에 있을 겁니다. 맞아요. 맞아요. 가까이. 네, 측근이에요. 그럼 멀지 않아요. 맞네요, 그 여자. 근데 선생님, 저는 이혼할 마음 먹거든요. 전 남편 사랑하는데 불안해요. 남편이 저를 버리고 그 여자를 택할까봐. 저희가 또 아직 아이도 없습니다. 그래서 아이를 가져야 되나. 남편이 저렇게 안 떠났으면 좋겠는데. 안 떠나고 싶어? 네.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. 아저씨, 본인이 신랑 믿어주고 기다려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더, 내 촉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랑하고는 내가 얘기하잖아. 신랑은 자꾸 피하는 사람이야. 그래. 근데 본인은 그거를 사과를 받든지 정리를 하고 싶은 사람이거든. 아, 맞아요. 근데 이 사람은 사과를 하거나 정리를 하고 싶은 게 없어. 그냥 무의무덕으로 그냥 내려앉히고 싶은 사람이야. 이럴 때는 본인의 장점이자 본인의 성격이 단점이야, 본인한테는. 그렇기 때문에 팔락거리니까 이거를 하지 말아야 돼. 내가 내 직성을 눌러서 내가 잘못됐구나라고 눌러야 되고 또 하나 더. 근데 나 이거 현재 중행 중인 거다. 어떻게 해야 돼요? 본인 또 분명히 그 생각 할 거야. 집에 가서 지금 이혼은 안 하고 싶은데 네. 네. 현재 진행형이야. 그럼 또 그걸 파고들기 시작을 하겠지? 근데 그걸 파고들면 안 돼. 내가 그거 여자 떼내는 거 비방해줄게. 진짜요? 떼내는 거 해줄게. 그러니까 그러면 남편한테 따뜻하게 밥 한 공기라도 꼭 해서 주고 생선 살이라도 발라서 이렇게 밥 위에 얹어주고 신랑이 놀랄 거야.
갑자기 본인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그래도 그게 가장 좋아요. 본인 신랑이 피한다고 그랬잖아. 네. 피하는 대신에 이 신랑이 조금 단순하다고 그랬잖아. 단호박 무식하죠. 네. 다시 돌아서기 시작하면 한 방에 또 돌아서 이 신랑이. 그래서 아, 이 와이프가 우리 아내가 내 의심을 이제 안 하는구나. 잘하네. 뭐지? 편안함을 느껴야 되거든. 이 신랑은 불안한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야. 그래서 피하는 거야. 그까지 거 여자 떼내는 거는 떼내면 돼. 떨어져 있는 여자예요. 안 떨어질 여자가 아니야. 내가 본 눈에. 떨어뜨린 건 쉬워. 근데 꿈에서 제가 아까 여자 임신했다고 했잖아요. 근데 실제로도 그 여자 임신했어요. 봐봐. 그 여자가 임신을 한 게 아니야. 애기들은 낳아놓은 애기를 안으면 근심 걱정을 안고 있는 거거든. 근데 아직 낳기 전에 5개월 됐다 그랬잖아. 낳은 게 아니잖아. 그러면 본인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랬던 게 품어져 있는 거거든. 뭔지 얘기... 뭔 말인지 이해가 됐죠? 네. 그 여자분이 꿈으로 선몽을 준다 그랬잖아. 미리 얘기해 준단 말이야.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래서 임신했다 그래서 꿈에서 봤다 그래서 임신이 아니야. 근심. 내가 속으로 조금 품없는 근심. 그래. 아가야도 생겨요. 있습니다. 없지 않아. 몇 명 있어요? 니네 나오면 쌍둥이 나와. 쌍둥이 내력이 있다 이 집은. 남자 쪽이야 본인네 쪽이. 남자 쪽인데 심심해? 쌍둥이 나와요. 집안 내력이 있네. 근데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비방 써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안 하면 남편은 더 이상 아니 바람 안 펴요. 내려앉을 거야. 알겠습니다. 내려가서 네. 뜨신 밥 해줘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그리고 네. 하나 더 내가 팁을 주자고 하면 이사를 하세요. 아, 우리 집이요? 네. 이사해놓고 나서 이사 방향을 조금 틀으면요. 아마 그 다음 집에서 사이가 더 돈독해질 거예요. 애기 임신 딱 들어섰다 그러면 이사를 하세요. 그 집에서 있지 말고 안착하지 말고. 아,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, 네. 집에서 내려가요. 네, 안녕히 계세요. 네.